여러분은 3년 전 겨울 광화문 촛불 집회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많은 시민이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평화로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에서 여당 의원 60여 명을 포함해 모두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까지 광범위한 촛불연대, 탄핵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4명이 바로 촛불연대, 탄핵연대 후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흩어졌던 촛불연대, 탄핵연대가 최근 4+1 협의체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4+1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한 개혁입법 연대입니다. 2020년 예산안도 4+1의 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는 바로 촛불연대, 탄핵연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1 협의체를 좀 더 발전시키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호랑이의 눈과 소의 걸음으로 한 발짝씩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